문재인 정부의 정책 화두 중 하나는 혁신 창업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청년 창업가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사관 학교입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강자로 우뚝 선 직방 등을 배출하며 청년 창업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청년 창업 사관학교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김혜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폰에 네모난 기기를 끼우면 방과 거실 등이 스캔됩니다. 모서리를 캡처하자 방 안의 공간과 거리가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이후 3D로 구현된 공간이 휴대폰 화면에 뜨고 내가 원하는 실물 크기의 가구와 벽지, 전자제품 등을 넣고 꾸밀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은 각 사이트로 연동돼 구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D와 증강현실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한 셀프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일반인도 단몇분 만에 손쉽게 집 전체를 꾸밀 수 있어 인기입니다. 이는 청년 창업의 요람으로 불리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8기 졸업생 이주성 아키드로 대표가 만든 아키 스케치라는 서비스입니다. 전문 지식 없이 이 디바이스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인테리어를 3D를 만들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광고, 기타 뭐 자재들을 지원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사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의 멘토링, 가장 큰 역할을 받았습니다. 역할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청년 기업가들이 그 우리 청년 사관학교에 와서 그 직접 공부를 하고 또 졸업한 후에 창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게 하는 그 꿈과 희망을 그 만들어내는 그 터전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그게 혁신 기업이 되고 유니콘 기업이 되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 기업가가 그 양성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오자마자 전국 5군데 하던 걸 17군데로 확대했고 또 500명을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글로벌 그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며 총 2,000명의 청년 CEO를 키워낸 청년 창업 사관학교. 2011년 개교 이후 출신 스타트업의 매출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5,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CEO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